동생 낳고 올게. 엄마 아빠 집에서 잘 있어. 동생한테 잘해줘야 돼. 아이고 딱 붙었어. 누나 가는 거 알아. 누나 가는 거 알아. 잘 있어. 저희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맨날 출근하러 가는 길인데 입원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. 부식이라니까 너무 이겨야 돼. 옛날 사람이라서 1인실에 입사했습니다. 아 1인실 침대 환자 침대이고요. 제가 이제 잘 곳인데 좀 짧아 보이긴 하네요. 아 지금 NS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아래 밑에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키크를 치는 게 자궁 수축이에요. 네, 심박수 같은 경우는 한 150회에서 170회를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거를 베리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변동성이 좋으면 아기가 괜찮은 거예요. 저희 굿쌤께서 저의 그 직장으로 택배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 출산 휴가를 나가 버리는 바람에 택배를 못 받고 있다가 오늘 이제 입원하면서 택배를 찾아왔습니다. 여기 손도 자수를 해주셨어요. 봐봐. 아 대박. 와, I love my 뽀기라 써있네. 아, 너무 특별하다. 어떡해. 이거 말고도 인형을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. 애기 모자를 손수 떠가지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, 정말 다 너무 감사해요. 우리 뽀기는 정말 행복한 아기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랜선 이모들의 사랑을 벌써 많이 받다니. 내일 수술 몇 번째 순서로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깐 차트를 까보려고 제 외래 빨랐습니다. 뭐에 들어가겠는데? 그럴 수도 있겠네. 환자 다 됐네. 네, 환자 다 됐네. 잘 바꿔와. 지금은 아기 입원 수속을 마치고 닥터 손이 바에가 지금 수술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기가 나오고 봤는데 이게 로봇? 엄청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아과 의사가 이제 제 후배이면서 제가 아는 형인데 그 형이 뭐 보자마자 TTN이라고 신생아 일과성 비호흡이라고 하거든요. 신생아들이 폐에 있는 양수 같은 게 다 뱉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제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증상이 살짝 있었대요. 저희가 순간 너무 멘붕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? 아 지금 너무 떨리고 지금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. 애기 봤어? 일단 기억이 안 나. 이따 보여줄게. 혈압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? 전혀. 다이어트 엄청 스트레이트라고. 아, 피 많이 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? 아 교수님이 마이오마 서비스로 떼주셨대. 아 마이오마 뗐어? 많이 아파? 아니 아직 하나도 안 아파. 하나도 안 아파? 아직 느낌 없어? 아직 오른쪽 다리가 안 달려있는 느낌. 감각은 있어? 여기는? 여긴 모르네. 이 다리 없어? 안녕하세요. 근데 엄청 아기가 금방 나왔어.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네요.
지금 마취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왼쪽 다리는 움직이는데 오른쪽 다리는 안 움직이거든요.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이거 왼쪽이 움직이는 거지. 어? 오른쪽 뭔가 움직이는데? 뭐야 이거? 뭐 더러울 거 같은데? 이거 내 다리야 이거? 아 지금 네가 움직이는 거야? 지금 이거 움직였는데? 이거 움직이는 거 몰라요?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? 아니 본인이 움직여놓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. 근데 어쨌든 안 아파서 너무 좋아. 지금은 너무 안 아픈데 풀리면 얼마나 아플까. 해피 안식이네. 배고파. 애기 나올 때 어땠어요? 배가 갑자기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전 좋더라고요. 진짜 교수님이 5분 만에 끝내신 것 같아요. 배 스킨 열고 하는데 뜯으니까 그 살타는 냄새 있잖아. 네. 보비의 살타는 냄새가 이제 나서 아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. 아 이제 아포니로시스구나. 리차드슨 가져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끊이겠다 하는데 야야 하면서 아기가 슉 나왔어요. 아프세요? 행복한 시간 끝났네요. 우리 아빠 사랑해. 지금 시간은 이제 10시 밤 10시인데요 절개 부위가 불타는 것 같이 아프고 해서 진통제를 한번 맞았는데 맞고 나니까 좀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발도 움직이고 아까는 엉덩이도 한번 들어봤는데 좀 들리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아직 뽀기를 못 봤어요. 실제로는 뽀기가 이제 폐가 한쪽이 좀 덜 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경과를 밖에서 보다가 결국 저녁에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보다 조금 더 길게 뽀기가 입원을 해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퇴원을 같이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합니다. 그래도 큰 뭐 합병증이 이렇게 많이 남거나 그런 질환은 아니어서 오늘 이제 하이플로우2라고 해서 고압사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까 9시에 엑스레이 찍은 거를 친구가 보내줘서 봤더니 그래도 좀 폐가 펴졌더라고요. 그래서 씩씩하게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야, 엄마 간다. 오, 오. 저기요? 슬로우 비디오야. 안 해줘도 돼? 괜찮아? 장기가 쏟아져? 장기가 불에 타? 지금 처음으로 뽀기를 보러 왔습니다.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 중이에요. 엄마 가줘 지윤아. 엄마 봐봐. 어구 밟아뒀어. 드디어 첫 끼니입니다. 저는 방구를 잘 껴서 미음을 안 거치고 바로 주르고 넘어갑니다. 야 갈치 조림도 있네. 탄수화물이다. 아니 죽 가지고 지금 첫 끼는 어떠셨나요? 너무 맛있었어요.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.
우유 양이 얘한테 너무 적은 것 같아. 너무 먹거든. 엄청 잘 먹는다. 아까 숨 쉬면서 먹어야지. 숨 쉬면서. 응. 숨 쉬면서 먹어야지.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보여줘. 안녕하세요. 어이구? 어, 눈 동그랗더라. 어이구? 주변 살피? 어이구. 어, 너무 예뻐.